올해 이어 저기 재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전에는 좀 아둔하게 생각이 됐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은 힐이 바로바로 오는 거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온단 말이야. 어 이거 뭐지? 좋은 징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건강은 뭐 누구나 젊으나 나이 잡으나 건강을 항상 지키는 거야. 특히 이제 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술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갑진년의 원생극대 운세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4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원숭이띠 분들의 올해 운세는 좀 어떨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잔다비띠들이 지금 그냥 머리는 굉장히 좋거든. 근데 내가 33세 임신생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올해 이 운이 솔직히 좀 구설을 좀 많이 듣는 해거든. 잘하고도 잘못된 소리를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는데 내가 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과 행동과 자꾸 엇갈려서 따로 된단 말이야.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못해.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저기를 조심할 거는 임신생분들 특히 11월생분들 이 나가는 거 삼재지만 11월 달만 특히 이제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까진 좋아. 끝장을 보는 것까지. 근데 이제 시험 해가면서 올해는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임신생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경신생 45살.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한데 어느 누구나 삼재가 들어온다래서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 그것도 복삼자로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살의 경신생분들은 복삼자로 나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복삼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복이 들어오는 거고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나를 도와주는 막 그런 이제 복도 있고 금전의 복도 있고 형제들이 갖다 나를 생각해서 우상으로 하는 복도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이 의외로 갖다 나를 따르는 복도 있는 것이고 재물의 운이나 여러모로 연인 관계나 그런 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운이 갖다 열련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꼭 갖다 내가 강요하고 싶은 것은 45살 분들이 꿈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요때가 지금 한창 중요한 것이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요 시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변수라는 거 또 뭐 요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직장을 또 다른 것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충동심에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뭘 이걸 해봐라 해갖고 캐스팅해서 딛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거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에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초년의 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신생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최고 재물복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5월생분들 특히 이제 5월생분들 7월생 10월생분들이 올해 이어 저기 재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전에는 좀 아둔하게 생각이 됐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은 힐이 바로바로 오는 거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온단 말이야. 어 이거 뭐지? 좋은 징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건강은 뭐 누구나 젊으나 나이 잡으나 건강을 항상 지키는 거야. 특히 이제 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신생분들은 술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내 몸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내 운이 들어오면서 나쁜 건가 같이 갖다 끼어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 갖다 45살의 경신생분들은 복삼자로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운기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새로 갖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잘 이제 머리를 조아려서 하면은 그중에서 귀인이 나와서도 또 도와주고 동기간이나 형제간이나 금전이나 이렇게 마련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뭐 창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잘 갖다 저기 하셔가지고 창업도 갖다 하셨으면 괜찮겠어요. 경신생분들 힘내시고 올해는 대박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생 시운은 일곱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곱에는 뭐 내 운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올해 무신생 분들이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이 운이라는 게 평생에 세 번이 들어와. 세 번이 들어오는데 올해 무신생에 시운은 일곱이 두 번째 들어오는 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두 번째 이 들어오는 운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신생이 이제 3월생 분들, 3월생, 6월생, 뭐요, 그리고 뭐요, 8월생 분들, 요 분들이 무신생의 생일하고 같이 맞부딪혔다면은 올해 갖다 내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갖다 운이 들어오니까 이 운을 갖다 놓치지 마시고 뭐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있는 직장은 뭐요,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습니다. 옮기지 않고 문서나 변동이 있는데 문서 이런 건 잡아도 괜찮아요. 더군다나 성주 운도 들어오고 하니까 문서를 잡거나 또 무슨 뭐 집을 짓거나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올해 운이 나한테 갖다 막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취업이 못해서 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시는 분도 그 길 문이 열려요. 길 문이 열리고 이제 5월달 부터는 문이 열리니까 뭐 더 좋은 직장을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생각한 대로 갖다 그대로 끌고 나가도 손상치가 않고 올해 운을 본다면 갑진년에는 대서로 갖다 무신생 운으로 갖다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지껏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고 모든 일에 내가 욕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무신생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면은 못 사는 성격이거든. 마음도 여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력을 흐리지 않고 내 정신력이 뭐 올바르게 들어오고 모든 것이 갖다 맑아지니까 올해만큼 내가 마음껏 달려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음껏 달려보세요. 올해는 갖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향상 그러길 제가 또 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병신생분들 69에 이제 70살에 가까우고 9수라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9수에 삼재가 들어왔다. 그렇잖아요. 7수고 9수가 이제 힘들다 그러잖아. 더군다나 병신생 분들은 7수에 삼재가 들어와서 9수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을 조심해야지 돼요. 첫째 건강 이제 낙정수 뭐 어디 넘어지거나 이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제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앉았다 일어날 적에는 뭐든지 이제 조심, 안정, 조심. 또 기계를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 모든 게 안전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어지럼증기도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그래서 매사에 건강도 생각하지만 앉았다 일어날 적에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특히 이제 집안에 문상이라든지 상문이 끼고 그러면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않고 어쨌든 간에 올해 69의 병신생 분들 힘을 내셔가고 건강이며 모든 것을 다 내가 잘 챙겨서 간소를 해가지고 본인만을 위해서 올해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70살 되면은 괜찮아요. 좋아요. 지나갔던 일도 다시 갖다 생각해보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해년이 되고 이러니까 올해만큼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큼 진짜 잘 넘어가고 2월생, 4월생, 8월생, 12월생 요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넘어지는 수, 사고 수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누차 얘기를 하지만 문상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염하고 화가 나고 화장하는 거 집안에 누가 부모건 누구고 부모인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문상은 하되 이제 그런 것만 보지 않고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보면 화가 나고 입가 나고 할 적에는 거기 또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삼재인 분 9수 계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더 이제 집안에 누구 아프신 분이 계시면 살아계실 적에 얼굴 한 번에 더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경사도 있고 집안에 자손이 결혼을 한다든지 자손들의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본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은 본인들을 위해서 69의 병신생분들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자손이나 남편이나 식구들이나 위해서 나무에서 많이 희생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수가 있으니까 부인들의 건강을 해서 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신생, 경신생, 무신생, 병신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띠 분들 머리가 청명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잘 피해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시국인 시국인 만큼 잘 갖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